연애는 뿔테죠. 벌써 안경을 씌웠습니다. 아~ 아~ 아니, 너무 억지로. 아빠가 잡아준 것 같아, 뿔테를. 아, 자, 아 근데 진짜 정말 다 둘 다 네. 정말 귀엽네요. 네. 안 되겠네요. 그럼 저희 좀 센 거 갈게요. 어, 마지막 나왔어요. 자, 노출 대결입니다. 아, 너무 세. 자, 여기에 하나 덮어서 여기까지 네. 갑니다. 야, 몸매가 야, 잠깐만. 몸매가 너무 좋다. 아니, 아, 운동했어요, 이 친구? 등근이 와. 아니, 진짜로 어깨가 떡 벌어졌어요. 등근이 와. 아, 그래도 이거 못 따라갈 텐데. 아, 그래도 이거 못 따라갈 텐데. 6초 시저 8요, 8. 됐어, 김모수. 박시장 씨도 우리 아이 이건 좀 특출난 것 같다 이런 게 있어요? 오랫동안 약속을 해왔어요. 같이 여행을 가자고. 처음으로 둘이서 여행을 가봤어요. 와. 그래서 애기야 가자 해서 애기야 가자. 어, 그렇죠. 맞네요, 맞네요. 나이스 멘트. 끝나고 나서 차에서 내리면서 아빠 나 너무 행복했어. 아, 그 한마디. 나도 행복했어. 아, 그리고, 네. 그런 여행을 했죠. 와, 진짜 뿌듯하세요. 네. 아, 그럼 신동엽 씨는 어때요? 우리 아이들 뭐 특출난 거. 뭐 그냥 되게 솔직해요. 솔직해요. 네. 솔직하고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아요. 여섯 살 딸은 이제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더니 이제 눈치가 빨라가지고 뭐 전 제가 제일 좋아요. 야, 잠깐만 상대. 굉장히 좀 시원시원하고 쿨하고 예. 잔정 없고 예. 그리고 유난히 인사성이 없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진짜 잘 되거나 아니면 되게 암울하겠구나 진짜 나중에 좀 커서 이 방송 보고 애가 인사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일 나갈 때 그래도 아빠하고 막 뽀뽀도 해주고 눈 앞에 아니에요. 나와가지고 네. 아빠 잘 갔다 와요 막 이런 것도 해주고 이러잖아요. 아니 아니에요. 근데 뭐 정신이 없어요 애가. 인사해 인사해 지금. 세 살짜리 아들도 막 노래를 부르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막 아침에 혼자서 일어나면은 그 새벽에 혼자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아 진짜요? 노래가 약간 민망해서 뭔데요? 얘기해 줘요. 궁금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 같은 아빠 거 계속 봤나 보다. 재계약하시겠는데요? 재계약하시겠어요? 앨범 나오겠다, 앨범 나오겠어. 이런 쇼 프로그램에서 아들한테 직접 영상 편지를 띄우는 것도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사랑하는 약궁아, 네가 아빠가 하는 말을 언제쯤 알아들으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처럼 건강하고 밝게 쑥쑥쑥 아빠만큼 컸으면 좋겠다. 건강해라. 예. 그럼 우리 김현복 씨도 예. 딸 다른 얘기 하죠 이제. 너무 라이벌을 지금. 소리하세요. 아리꽁 절대 그 정태형 아들 이름을 표절한 게 아니고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아리꽁이라고 지었다. 네가 태어날 때 위험해서 유산 방지 주사도 두 번 맞았는데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서 너무나 고맙고. 이름이 아리아니까 아리아에 맞게 요정답게 살찌지 말고 예쁘게 자라길 바랄게. 아리꽁 사랑해. 김현범 씨가 5남매 중 막내예요? 5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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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누나나 뭐 여동생이 없고요? 아들만 연달아 낳다 보니까 어머님이 농사철에 이렇게 설거지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딸이라도 있으면은 설거지라도 하고 편하게 엄마 일손도 도와주고 일손도 도와주고 그래서 피임을 하셔서 이제 5년 동안 형밖에 없었는데 아니 뭐 어머니 피임한 거를 아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피임 얘기 나왔는데 왜 그러세요? 정태형 김영범 씨도 얘기 좀 할 수 있게 진짜 웃긴다 5년 만에 동네 사람들이 애를 낳아 설마
또 아들을 낳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명인데.